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출석 교인이 1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 아주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즐거운 반 또한 설렘 반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광고 시간이 되었을 때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뒷자리에서부터 이 강대상까지 뚜벅뚜벅 걸어 나온 사람은 바로 교인들이 교회 앞에서 보았던 노숙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이 예레미야 스카펜 목사님은 부임하는 당일 노숙자 분장을 하고 주일 오전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 주변을 돌아다녔을 때 이 목사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건 사람은요, 그 수많은 교인 중에서 불과 세 사람에 불과했으며 또 이 교회로 향하는 이 교인들에게 음식을 좀 사려고 하니 잔돈을 좀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지갑을 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노숙자가 맨 앞자리에 앉자 예배위원들은 저질 속에 또한 이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맨 뒷자리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 노숙자 분장을 한 그 모습 그대로 강대상에 올라가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5절과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마치자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회중들은 무언가 심하게 얻어맞은 표정을 지으며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속출했고 또한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몇몇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 교회 교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까?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넘치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면요, 각각의 질문들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답변들을 잘 듣고 있다가 아, 내 정답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인간에게 나타나실까요? 함께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저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의 주어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넘어가면서요, 이 주어가 1절의 하나님에서 2절에 바로 아브라함으로 바로 이 관점에, 시점에 변화가 생깁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았는데 그때 본 대상은 누구였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아브라함의 삶에 찾아가셨지만 바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갔냐면은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람이었듯이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셋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냐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비춰졌냐는 것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이 당시의 시대와 또 아브라함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일종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이라 하면 일정한 가축을 이 방목하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그에게 딱 중요해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선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위생적이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걸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족장들의 족장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외부인입니다. 외부인. 낯선 사람은 늘 경계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단순하게 이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서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외부인은 경계해야 했습니다. 즉 갑자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 셋은 바꿔 말하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앞에 신방을 오신 것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요, 마땅히 사랑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는 별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방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그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를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멘.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브라함은 극진한 사랑의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춰진 분명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족하고 비루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즉시 사랑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들 사람 셋을 보자 곧, 곧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가 그를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대를 보았을 때 바로 나아가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사람 셋은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거처에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고단한 여정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크 샤갈은 퉁퉁 부은 발과 지친 행색으로 이 사람 셋을 표현했는데요,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이 사람 셋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바로 그에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시기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찰나의 시기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또한 사랑의 자리를 눈에 비춰주실 때 그 즉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어떤 말처럼 사랑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자리가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즉시 사랑합시다.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두 번째는 바로 겸손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주여. 아브라함은 그 사람 셋을 보고선 어떤 대상의 표현을 썼냐면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사람 셋과의 자신의 관계를 주와 종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즉시 뛰쳐나가 했던 첫 행동은 바로 몸을 땅에 굽힌 것이었고, 말한 첫 번째 이야기는 내 주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 칭하며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이 낯선 이를 그저 그냥 적어서 만나는 노숙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극진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그 상대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사랑하면 늘 미안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하며 사랑하듯, 또한 연인이 서로에게 미안해하듯, 바로 그 미안한 이유가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보다 나은 존재에게 나는 늘 부족하기에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목이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한참 저 위에 있고 도움을 받는 당신은 저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치 위에서 아래로 던지듯이, 적셔나듯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더 높이 올려다보면서 겸손하게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대하는 것,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앞뒤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사랑합시다. 원래 이렇게 인사하면서 앞뒤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고 그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세 번,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 바로 값진 것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 세상에 베푼
그 한 가지의 음식은 뭐냐면은 바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쓸모없는 것이 아닌 값진 것으로 이 사람 셋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무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무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1년 된 최상급 송아지를 의미합니다. 최상급 송아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거 잡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를 더 키워다가 더 많이 재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 아껴뒀다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 만약에 우리 친척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 사랑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내놓습니다. 과감하게 이 사람 세대를 위하여 요리하여 제공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바로 내가 가진 값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게 필요 없는 것, 버리는 것들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값지고 소중한 것들을, 바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아낌없이 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가진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합시다. 네.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이 아브라함은 보답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메시지, 바로 사랑은 기적으로입니다. 자,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은 기적으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람 셋은 이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동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비관했을까요? 하갈이 임신했을 때, 그리고 그의 자녀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이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들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사라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13절에 비로소 자신을 여호와라 칭하는, 그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하고 또한 불임이었고 또한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 너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없는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바로 이러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실은 제가 살면서 오늘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무것도 잘 모르던, 머리도 빡빡 깎고 저기 갓 20살을 넘겨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 속된 말로, 저희들끼리는 저를 사찰 집사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끝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다가 또 이제 자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 생활을 하던 교회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참 그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같이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그 사실이 참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할 때면은 어느 누군가가 이 빵과 음료를 갖고 오곤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교제를 하려고 누군가와 빵과 음료수를 사갖고 오고 또 저희는 교제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갑자기 교회 그 입구에서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까 당시 교회 주변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색이 초라하고 마치 노숙자로 보이는 그 사람이 그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저는 교회에 있을 때 항상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자동적으로 저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뒤를 돌아보는데 그때 제가 청년 생활을 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진이야 너네 교제하려고 사놓은 빵이 바로 뒤에 있지 않느냐 그 빵 갖다 드리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제가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어가지고 바로 아마 한 10초 15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 빵을 들고 문을 열고 바로 나가는데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1층으로 올라가고 이 10초가 아니라 15분 동안 그 주변을 찾아봤는데도 어디서도 그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달리기가 빨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제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인지 저는 지금도 그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본문을 마주할 때마다 혹시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삶에 신방 오시지 않았는지 마음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와 영어의 서브라는 단어는 모두 예배하다라는 뜻과 동시에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일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일전에 슈예배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소자에게 행하는 바로 그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다음 한 주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신방 오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깊은 사랑의 모습으로 신방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즉시 달려나가 상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상대에게 필요한 값진 것으로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스케치북을 가득 그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이 마음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도와가서 더욱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모범 시민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주님의 밝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입술로 결단하고 또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기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함과 돌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전교인 헌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반에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꼭 함께 오셔서 이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전 5시 반에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귀한 자리 꼭 잊지 말고 오시면 좋겠습니다.